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훈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연휴를 쉬는 동안 네. 전 세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정권을 장악을 해버렸고 또 중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이 네. 좀 부담을 받네요. 많이 받네요. 경기 회복이 완전히 둔화되는 네. 뭐 가시권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요.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3분기 중국 성장률을 뭐 당초에는 5.8%인데요. 그거를 2.3%로 내렸어요. 그 정도의 지금 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 소비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급 브레이크가 지금 잡힌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일면 시장은요. 뭐 굉장히 뭐 반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아이고 뭐 그럴 만하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어 있는 중국이 속도 조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네. 안도 랠리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 뭐 아시겠지만 계속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하니까 저는 오늘 중국에 들어갈 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 증가했는데 네. 전망치는 7.9%였어요. 네네. 전월 달에는 8%까지 올라갔던 숫자거든요. 그게 내려왔고요. 소매 판매가 지금 8.5% 정도 예, 증가하고 사실 전망치는 10.9%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던 숫자냐면요. 1분기에 34%까지 올라갔던 숫자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도 이 델타 또 코로나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시 재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부 지역이 굉장히 홍수로 지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가 계속되게 지금 감소하는 부분, 방역에도 덜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동도 좀 감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몇 주 전에 소개드렸습니다. PPI 9% 올랐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PMI 숫자는 지금 5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안정세이긴 합니다만은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하반기가 조금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중국 정부는 아니죠. 지금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대비해서 재정 정책을 조기에 지금 집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중국 기업은 전체가 76%가 국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이거 뭐 아무 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고용. 네. 고용인데 뭐 우리가 알듯이 9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은 한 5% 돼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1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 내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뭐 온갖 거 다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안면이식 하는 거, 그다음에 CBDC 넣은 거, 그다음에 디지털 위엔화뿐만 아니라 캐시리스, 완전히 뭐 현금 없는 사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지금 넣고서 진짜로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짝퉁만 생산하는 중국이 아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조기에 재정을 지금 집행을 한다면 우리 증시엔 좋죠. 거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중국의 어떤 위험성에 대비해서 지금 중국에 들어갈 신흥국 자금들 우리 쪽으로 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WHO에서 10개를 지금 백신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중에 4개가 중국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10월까지 100% 접종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2천만씩 마칩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코로나 청정국 선포 계획을 하고 이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다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5.7%인데 지금 속도로 가면 5.7%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5.7%가 나올 것 같으면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동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나 또는 경제에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좋아서 경기 회복 둔화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뒷단에는 다시 부양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네. 이번에 중국에 들어갈 신흥국 자금들 한국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10월 이후에 중국과 같이 올라가는 부분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경제 지표가 어제 나왔는데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 중국에서 약간 이제 소외되는 자금이 중국의 관심이 멀어진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요게 좀 호재가 되어줘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외국인 자금은 어떤 흐름이 나타낼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해는 빠져서 끝났고요. 심천은 올라가서 끝났는데 뭐 보합 정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저께는 다들 그 기다렸던 부분들인데 그 결과는 오늘 분명히 증시에 나타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